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. 아마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리랑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.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 아리랑. 이 아리랑이란 노래 제가 언제부터 더 좋아하게 됐냐면요. 그 김연아 선수가 아리랑에 맞춰서 스케이트를 탄 적이 있어요. 그때 정말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. 그리고 BTS의 아리랑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벅찼었는데, 아무래도 제가 이제 미국에 산 지가 지금 이제 9년째인데, 아리랑 들으면은 더 한국 생각도 많이 나고, 또 부모님도 너무 보고 싶고, 네, 형제 생각도 나고, 친구 생각도 나는 것 같습니다. 한국에 대한 어떤 향수, 그리움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. 역시 이 아리랑이, 우리 한국민의 어떤 가슴의 노래, 민족의 노래라는 말이 딱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지난번에 그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파니 정이 왔을 때요, 이 아름다운 아리랑을 혹시 바이올린으로 연주해 줄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, 스테파니 정이 너무나 따뜻하고 좋은 분인데, 마침 일주일 전에 그 아리랑을 연주한 적이 있대요. 그래서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흔쾌히 그 아리랑을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해주셨습니다. 정말 제가 그때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. 네, 너무너무 아름다운 스테파니 정의 아리랑, 여러분도 가슴의 노래, 우리 민족의 노래 아리랑 함께 감상해 보시죠. 감사합니다. Thank you so much.